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위도와 경도는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의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중 위도는 가로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도는 적도를 0도로 두고 북극과 남극을 각각 90도로 설정해 1도당 대략 111km의 거리를 두고 동일한 폭으로 분할돼 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적도는 열대기후라 매우 덥고 위도가 높은 남극이나 북극은 한대기후의 위치에 매우 춥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보면 위도에 따른 일정 면적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헌데 지구에 있는 수많은 도시를 보면 평소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위도와 같은 도시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와 베트남의 하노이는 대략 21도로 위도가 같습니다. 먼저 호놀룰루는 연중 평균 기온이 18도에서 32도 범위 내에 형성되어 있는데 간혹 32도를 초과하거나 18도보다 낮은 기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허나 그래봐야 역대 최고 기온은 1994년과 2019년에 기록한 35도 수준이었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02년과 1969년에 기록한 11도였습니다. 한편 하노이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 덥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연평균 상대 습도가 80% 이상일 정도로 습한 아열대 기후여서 체감 기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하노이의 기온을 보면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은 29.2도였고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16.4도를 기록했습니다. 끝으로 역대 최고 기온은 1926년에 기록한 40.8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55년에 기록한 2.7도였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와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의 위도는 대략 33도에 걸쳐 있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습한 아열대 기후로 여름은 다소 더운 편인데 7월과 8월에는 30도 이상의 기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연평균 기온으로 보면 후쿠오카는 16도 정도입니다. 또한 겨울이라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는 건조 사막 기후를 보여주는데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은 평균 최고 기온이 44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2020년에 기록한 51.8도로 후쿠오카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16도에서 19도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34도에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 도시가 같은 위도라는 게 신기할 정도인데 그렇지만 히로시마는 7월에서 8월의 기온이 38도를 넘어선 적이 있었을 정도로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반면 겨울에는 평균으로 봤을 때 영상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매우 더운 국가라고 인식되어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은 평소 이미지와 달리 여름에는 37도 내외의 기온으로 높지만 지형의 고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시원한 편이고 겨울에는 1월만 봐도 영하의 날씨를 기록할 정도로 생각보다 춥습니다. 히로시마와 비교한다면 카불이 상대적으로 선선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연간 평균 11.1도의 기온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미국의 뉴욕은 40도라는 같은 위도에 걸쳐 있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마드리드가 더 더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지중해성 기후를 지니고 있는 마드리드는 일반적으로 겨울은 영상 6도 내외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 여름은 30도를 웃돌 정도로 더운 편입니다. 한편 뉴욕은 여름의 경우 마드리드와 비슷하게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보여주지만 겨울인 1월은 평균 기온이 0도에 육박할 정도로 마드리드보다는 춥습니다. 참고로 두 도시의 역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보겠습니다. 마드리드는 최고 기온이 2021년에 기록한 40.7도였고 최저 기온은 1945년에 기록한 영하 10.1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뉴욕은 역대 최고 기온이 1936년에 41도로 마드리드와 비슷했지만 최저 기온은 1934년에 기록한 영하 38도로 비교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대전 광역시와 알제리의 수도인 알제는 모두 위도가 36도 정도로 비슷합니다. 먼저 대전 광역시는 여름의 경우 일별로 보면 30도를 웃도는 기온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월 평균으로 본다면 대략 26도 정도의 기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여주는데 1월 평균으로 따져보면 영하 1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알제리의 알제는 어떠할까요? 알제리가 사하라 사막에 걸쳐 있어서 사막성 기후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보면 알제는 지중연안의 위치에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습한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기온만 봐도
겨울에는 평균 12도 정도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 여름에는 평균 27도 정도의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시카고를 따라 지구를 가로지르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 맞닿을 수 있습니다. 두 도시 모두 41도의 같은 위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시카고는 여름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더운 편이고 겨울은 영하의 기온을 쉽게 경험할 수 있을 만큼 추운 편입니다. 최저 기온이 1985년에 기록한 영하 33도였으니 어느 정도 짐작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탄불은 겨울에는 습하고 시원하며 여름은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기온으로 보면 계절에 따라 32도에서 영하 5도 사이를 오가는 수준인데 최저 기온이라고 해봤자 1929년에 기록한 영하 16.1도여서 시카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운 편입니다. 북한의 평양과 스페인 발렌시아의 위도는 39도로 같습니다. 같은 위도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어색하게 보일 정도인데 먼저 평양은 습한 대륙성 기후입니다. 때문에 겨울에는 시베리아 풍이 밀려와 상상 이상의 추위를 보여주는데 1월의 경우 평균 영하 10도지만 심할 때는 영하 26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름은 생각보다 덥습니다. 평균 30도 육박하는 기온이 이를 말해줍니다. 한편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 7월과 8월에 해당하는 여름은 평양과 비슷하게 평균 30도 정도지만 겨울에는 1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이 17도로 평양보다 훨씬 따뜻한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으로 보면 발렌시아는 18도고 평양의 연평균 기온은 11도로 발렌시아가 더 높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위도가 같습니다. 즉 43도로 동일합니다. 습한 대륙성 기후인 블라디보스토크의 날씨는 8월과 같은 여름에는 20도 정도의 기온을 보여주지만 겨울에는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아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보다 낮고 겨울에 일일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 이하도 기록할 만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같은 위도의 피렌체는 어떨까요? 여름에는 건조하며 더운 편이고 겨울은 선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비교적 따뜻한 도시인데 다만 피렌체 역대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보면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1983년에 42.6도였고 역대 최저 기온은 1985년에 영하 20.2도였기 때문입니다. 벨기에의 브뤼셀과 섬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사할린은 같은 위도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사할린의 위도가 45도에서 54도에 길게 걸쳐 있지만 브뤼셀의 위도인 50도는 사할린의 정중앙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브뤼셀은 해양성 기후로 여름에는 20도 내외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 겨울에는 대체로 영상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시원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할린은 섬의 북부와 남부가 기온의 차이를 보이는데 여름의 경우 브뤼셀과 비슷하게 20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지만 겨울은 남부의 경우 1월 평균이 대략 영하 11도 정도고 북부는 영하 22도에 달할 정도로 브뤼셀과는 비교가 안 되는 최저 기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캐나다의 토론토와 프랑스의 니스가 같은 위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나 두 도시는 위도가 43도로 같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법한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는 추운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헌데 실제로 춥습니다. 눈도 자주 내리고 기온도 심할 때는 영하 25도보다 낮을 때도 있어서 겨울은 살벌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름은 덥습니다. 기온이 35도가 넘을 때도 있어 대체로 여름과 겨울이 극과 극입니다. 한편 니스는 따뜻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역시 지중해성 기후를 지니고 있어 여름은 27도 내외의 기온을 보여주고 있고 겨울은 영상의 날씨가 많은데 1월 평균 기온은 5도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